안녕하세요. 은광이에요. 오늘은 간단하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? 딱 봐도 알겠죠? 바로 이게 케밥입니다. 케밥. 한국에 케밥이 있긴 있는데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은 싼 음식,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. 그래서 케밥을 한국 가서 먹을 필요는 없어. 근데 여기 파리는 아마 유럽에서는 이제 케밥이 진짜 싼 것 같아요. 이 세트가 여기 케밥하고 감자하고 음료수 해갖고 제가 가는 식당은 딱 5유로밖에 안 해요. 5유로. 갔던 케밥집 중에서 제일 싼데요. 제일 비싼 데는 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비쌌던 데가 8유로 50센팀?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또 이게 집 옆이고 또 싸고 하니까 여기 자주 가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충 한국에 계신 케밥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, 저도 막 잘하는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 케밥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게 좀 특이하죠. 이게 케밥은 맞아요, 이거. 근데 빵만 다른 거예요. 원래 케밥은 약간 좀 두껍고 죄송합니다. 좀 두껍고 그냥 이렇게 빵 같은 걸 주잖아요. 근데 제가 그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또르띠아 빵을 바꿔서 또르띠아로 케밥을 먹는 걸 좋아해요.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빵에다가 주면 일단 고기를 막 쑤셔 넣어요, 빵에다.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고기가 계속 그 옆으로 막 떨어지고 지저분해져요. 또르띠아로 하면 고기랑 안에 있는 샐러드, 토마토, 그 양파를 이렇게 딱 감싸줘갖고 안 떨어지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. 또 배불러요, 생각보다. 또르띠아로 먹어도. 여기 안에 보이면 보이나요?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그 샐러드 뭐라고 하지? 배추라고 하나? 암튼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어요. 우리가 정체 모르는 고기죠. 소고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 양고기라고 하고 또 송아지 고기라고 하고. 몰라요? 무슨 고기인지 몰라? 모르는지 몰라? 개고기일 수도 있고 고양이 고기일 수도 있고 그냥 먹는 거죠 뭐. 맛있으면 그냥 다 용서하면서 먹는 거라고 했어요. 맛있으면 돼. 그 케밥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소스를 고를 수 있어요. 소스가 프랑스에는 꽤 있어요. 누가 알려준 소스 콤비인데 바르베큐 소스랑 사무라이라는 소스가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다 아시는 그 소스예요. 바베큐 소스예요, 이건. 그리고 사무라이 이렇게 핑크색, 오렌지색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소스인데요. 이렇게 살짝 매콤해요. 고춧가루로 뿌린 것 같아요. 맵고 달달하고 약간 짠 거,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콤비예요. 케밥 많이 나가도 똑같은 그런 소스를 넣어줘요. 이거 두 개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파리에 계시거나 이렇게 유럽에 어디든 계시면 꼭 한번 그렇게 먹어보세요. 원래 케밥이 터키에서 온 거잖아요. 여기 파리에서는 터키 애들도 케밥집을 하고 운영하고 또 아랍 애들이 많이 해요. 뭐 알제리, 모로코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또 케밥, 파리에서 케밥집을 운영하는데 터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. 진짜 맛없다고. 여기 터키에 비하면 진짜 맛없게 한다는 거라고 했어요. 저는 맛있으니까 또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감자, 감자가 맛있어요.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걔네 집에서 잤는데 저녁에 할 게 없어서 그냥 케밥 먹자고 그래서 사러 갔어요. 케밥이 그때 얼마였나? 한 7유로? 뭐 8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
되게 비싼 거예요. 김밥치고는 좀 비싼 건데 진짜 와 그렇게 맛 없을 수가 없어요. 너무 맛 없었어.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. 진짜 맛 없었어. 소스도 여기 내가 간 집은 바비큐 소스도 이 사람들이 만든 거 같아. 근데 지난번 친구 집에서 먹은 건 아 진짜 그 소스 더럽게만 없더라. 바베큐 소스가 진짜 없었어요. 말이 돼요 얘? 바베큐 소스가 맛없는 게? 그래서 이제 케밥집도 맛있는 데가 있고 맛없는 데가 있어요. 다 같은 게 아니야. 집마다 비밀이 있어요. 소스에 비밀이 있고 감자 그 튀김에도 그 비밀이 있고 케밥 만드는 것도 다 비밀이 있어.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지. 비밀이니까. 자, 그 다들 아시겠지만 패스트푸드 먹을 때는 네, 좀 영어로 해봤어요. 영어식으로 패스트푸드. 한국식으로 하면 패스트푸드. 패스트푸드에서는 콜라죠, 콜라. 아, 이 소리 너무 좋아. 딱 딸 때. 느끼한 거 먹을 때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이게 느끼한 게. 그때 딱 콜라를 마셔주면 맛있어 맛있어. 제가 이제 이런 먹방 동영상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하필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. 잘 보고 있다고. 제가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 하시나 봐요. 저 몰랐는데 한국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는 유학생들 밥을 혼자 먹게 되잖아요. 유럽은 식당 가서 먹으려면 친구랑 먹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. 대부분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막 드시거든요 학생들이. 제가 이렇게 물론 화면이지만 쭉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 먹방을 시작했습니다. 아, 맨날 콜라 맛이 흘려. 케밥은 진짜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. 맨날 먹으면 살찌겠지? 맨날 먹으면 살찌니까 가끔씩 먹어야 되겠죠. 건강을 생각하면. 맞아. 맨날 먹으면 안 돼. 한두 번씩 먹어야지. 근데 별명이 있거든요, 제가. 제 이제 이름이 성은광이에요. 그래서 그 친한 사람들이 저를 성꼬숑이라 불러. 꼬숑. 꼬숑이 부르는 뭐냐면 돼지야. 근데 아무고 돼지 새끼라는 거지, 돼지 새끼. 근데 더 웃긴 게 어떤 형이 성이 영어로 세인트잖아요. 이건 세인트 꼬숑이라서 세인트 돼지 거룩한 돼지 할렐루야. 자 거룩한 돼지입니다. 근데 그런 걸 상처 안 받아요.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해. 재밌잖아요. 서로 이렇게 별명도 생기고 친한 것 같아. 나만 친하다고 생각하나? 그 사람들 내 욕하고 있나? 먹을 때마다 트림에서 죄송합니다. 내가 콜라 탄산수 마시던 트림이 나와요. 참으려고 해도 나와. 그냥 이해해주세요. 이해해줘 그냥. 뭘 또 트림했다고 이해해달라고. 그냥 확. 농담이야 농담. 자 이제 거의 다 먹었으니까 클로징 멘트를 알려줘야 되겠죠? 여러분 이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여긴가?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에 구독해주시고요. 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쉐어 빡다시 여기 위에 있는 링크 있잖아요. 유튜브 링크
여러분 일단 페이스북, 트위터, 복사, 붙여넣기, 포스트 그렇게 하면 끝. 쉽지?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